자, 오늘 코스피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들, 제이지 코스메틱 지금 5일선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분봉상을 한번 볼게요. 오름세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평선을 5일선을 갖고 좀 대응해서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5일선이요. 카카오는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01선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니까요. 손절가는 요 근래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시고요. 이 자리로 61,4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67,000원대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 LS 네트워크스 201선 터치하고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보이는데. 손절가는 한 2,6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2,600원? 2,600원. 요 자리로 손절가를 한번, 5일선으로 손절가를 잡고 싸우시면 어떨까 생각이 네요. 5일선 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손절가 잡지 말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중장기로 보시면 되는 종목이라 생각하시고요. 삼성전자는 중장기로 지금부터는 들고 간다. 오늘 2.4% 올라갔는데 지금 갭상승하면서 지금 2일선을 타고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는 2일선 갖고 싸울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11일선 갖고 싸우시면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살짝 내려왔다 갈 수도 있지만 11선 갖고 당분간 시장 대응을 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단기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로 보세요. 자, 손절가는 지금부터는 잡지 마세요. 우리나라 토지 신탁의 대표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죠. 재무는 굉장히 저평가의 우량주예요. 건전하고요. 자,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왔는데. 부동산하고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경기도나 지방은 어느 정도 바닥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 가격 지금 하락폭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서울이 어느 정도 조금 더 빠져준다면은 부동산 시장은 조만간에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바닥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박스가 당분간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퍼가 지금 5.29고 PBR이 0.3인데 자산 대비 68% 저평가라는 거죠. 시총은 3,400억짜리인데 작년에 재작년 비해서 2022년도가 벌 돈은 못 벌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부터는 매집을 좀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그래갖고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자고요. 더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1,220원을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여기 201선까지 약 1,650원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 자, 굉장히 우량 회사인데 자,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은데 한번 좀 두고 보자고요. 아, 자.